닉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테라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라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암호화폐 플랫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티몬스터를 만든 신혜성 그 대표하고 권도현 공동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 그 플랫폼의 전쟁이 지금 4사분기 2021년 4사분기를 기점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냐 그 웜홀을 완성하면서 굉장히 큰그 저희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 중에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서밋을 한번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대형 그 고래들이 대형 투자사들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다음에 요즘 구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솔라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솔라나가 우리가 다른 플랫폼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잘 만들었는지 되게 그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투자를 세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다노는 물론 9월 말에 서미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작을 하면서 하드포크, 원론적 하드포크 이후로 스마트 계약 컨트랙트가 시작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어나운스먼트가 생겼고요. 여러 가지 좋은 그 조건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다노는 역시 이더리움 2.0이 나올 때까지 상당 부분 경쟁을 이더리움의 경쟁력을 상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발란치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건강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MIT의 실비오 미켈리 교수가 MIT의 실비오 미켈리 교수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노벨상이라고 할수 있는 튜링 어워드를 받으신 분이고 암호학의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그래서 MIT 대학의 교수로서 만든 알고랜드라는 플랫폼은 10월 1일부터 가버넌스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가버넌스 스테이킹을 시작을 하는데요. 예정대로 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스테이킹이 시작돼갖고 스테이킹 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하들락이 되고 나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랜드의 문제는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계나 기술적인 것이나 뭐 이런 그이 이름에서 레퓨테이션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알고랜드는 사실은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의 초기에 어느 정도 그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했다 하는 점이 알고랜드가 약간 뒤틀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는 우수했으나 비즈니스적으로는 약간의 그 뒤틀린 문제가 있었다. 특히 그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토크노믹스에서 실패하면서 토크노믹스 자체가 뒤틀려서 이게 가격 상승을 크게 원하는 만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테라 플랫폼은 알고랜드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토코노믹스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비즈니스 생태계 구성에 생태계 형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성공적으로 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더리움, 카다노, 솔라나, 에발란치, 알고랜드, 폴카닷을 전체 통틀어서 테라가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가장 성공할 개연성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저하고 뭐 하시면은 곤란하. 제가 말씀드리는 걸 근거로 해서 뭐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나 그냥 그 정보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정보에 기반을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차트를 보고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떤 코인의 펀더먼털이 어떻게 생겼다 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테라는 루나가 기본적인 네이티브 그 토큰이고요. 네이티브 코인이고 거기에 올라가는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라 USD, 테라 KRW, 테라 EUT, 테라 SD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가장 큰 것은 테라 USD고요. 그 다음 큰게 아마 테라 KRW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코드 이름은 UST고 이건 KRT입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그렇다고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됐냐? 루나의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루나는 올해 상반기 최고 가격은 21불 98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 가격은 7월 20일 날 4불 10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21불에서 4불까지 떨어지는 것은 좀 극단적이죠, 그죠? 그 떨어진 가격이 81%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으로 보시면은 37불 28전인데요. 최근 7일 동안 굉장히 잘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아까 테라가 9월 30일 날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그랬어요. 콜럼버스 5라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죠. 9월 30일이 어제죠. 그 제가 방송하는 어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날 어제까지 굉장히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면 800%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은 가격을 지금 8배를 보셨을 텐데 물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올 상반기 최고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160, 170% 가량 올랐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상승률이 좋은 코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 최고가에 비해서 최저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테라 네트워크의 기본이 네이티브 코인은 루나하고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을 여러분들께 약간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스테이블 코인 뒤에는 담보가 있게 마련입니다. 담보를 법정화폐, US 달러는 법정화폐, US 달러라는 법정화폐로 담보를 설정하고 그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물론 그 담보의 내용이 건강한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테이블 코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스테이블 코인은 다소, 특히 USDT는 다소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USDC가 나왔는데 USDC는 나름 괜찮습니다. 다만 그 USDT가 선두주자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USDT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하지 USDC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90%에 가깝고, 이게 하루 물동량으로 봤을 때 이건 10%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 8%, 9%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이 그는 법정화폐를 보증으로 만들어서 그걸 담보해서 저기를 하는 거고요. 화폐 발행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상품 보증형이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상품을 담보로 해서 그걸 보증으로 해서 다 보증형이어야 되는데 이거 좀 틀립니다. 보증형으로 해서 골드, 팩스 골드, 테더 골드, 디지스 골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코인들은 코인 뒤에 골드가 확보되고 그 골드를 기반으로 해서 저기를 하게 되는 거죠. 코인을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그걸 이제 골드 담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암호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형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나 뭐 이런 코인들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typically DAI라는 DAI라는 코인인데 코인이거나 뭐 다른 유사 코인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면 뒤에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가 암호화폐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담보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디파이 할 때, 디파이에서 담보 잡을 때,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그 다음에 대출을, 데이 코인으로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 토큰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이 다른 짓을 하고, 여기서 이자를 이쪽으로, 보증을 했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디파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코인이 데이입니다. 자, 그 다음엔, 알고리즘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알고리즘형은 뭐 어떤 거냐면은 자,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라는 건 아예 없고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 내가 1달러에 그 가격을 맞출게. 이 코인은 무조건 1달러에 가격이 맞춰져 있어. 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합니다. 그래서 믿게 해놓고 이게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은 소각을 해줍니다. 소각. 소각을 하면 희소성이 생기잖아요. 소각이 이게 100, 1불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가격이 95센트로 떨어 9부 1 95센트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100개에서 줄여가지고 5개를 소각을 합니다. 5개를 소각해서 95개를 하면은 이게 가격이 그만큼 희소성이 저기가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 저기가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형 코인들의 기본적인 그 작동 방식은 가격이 떨어지면 소각을 한다. 그러면 가격이 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올라가면 새롭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걸 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민트를 해서 공급을 늘려주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물량을 회수를 해서 소각을 시켜주고.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 맞추는 게 항상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 코인을 가지고 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이게 1달러에 딱 맞춰줘야 되는데 1달러에 딱 맞춰주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형식을 기추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도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정해진 그 교환율을 항상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그 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격은 급전직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가치 상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한 코인을 기준으로 할때 코인이 물량이 충분하면, 물량이 너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면은 회수해서 소각해주고, 물량이 적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더 물량을 민트해서 공급하고 이런 게한 코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두 코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두 코인 시스템은 어떤 그 코인을 마치 암호화폐 보증형으로처럼 만들어서 어떤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 뒤에 보증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 상대적으로 민트를 하거나 아니면 소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코인 사이의 다이내믹스 동적인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그 1달러를 맞춰주는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짭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앰플 포스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테라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알고리즘형 그 저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라 UST하고 KRW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앰플 포스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2불 10전에도 오르고 2불 10전이면 어떡합니까? 더 물량을 공급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또 물량이 너무 많아갖고 0.5불 정도로 절로 하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0.5불로 그 하락했으면 또 소각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또 1.5달러 올라가면 또그더 물량을 더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물량을 공급했다, 소각했다, 공급했다, 소각했다, 공급했다, 소각했다. 이런 그뭐 자동화된 그 오퍼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앰플 포트는 오늘 가격은 0.9494달러인데요. 그건 많이 딱 하락돼 있죠. 하락됐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중에 있는 물량을 그 저기를 해서 구매를 해서 소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앰플 포트라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지금 앰플 포트는 하루에 그이 앰플 어그 거래된 양이 겨우 140만 불밖에 안 됩니다. 많지 않죠. 그 이유는 이 앰플 포트가 여러 그 거래소에서 그리 크게 그 신뢰받는 코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죠?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가장 이제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몇백억 불씩 돌아가니까요. 그 USDT 같은 경우 하루에 몇백억 불씩 돌아가니까요. 그런 것 따지면은 이런 것들은 100만 불도 안 돌아가는 코인은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코인들인 거죠. 타이탄도 그렇습니다. 타이탄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디에 그 맞춰져 있는 건지 불분명해요. 지금 오늘 가격은 타이탄 코인 프라이스는 0.001666달러입니다. 환율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제가 사실은 이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그리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쪽으로 오면서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커지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플럭추에이션이 커진다는 뜻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신뢰를 잃죠. 신뢰를 잃으니까 하루 전체 볼륨이 이거는 타이탄이란 코인은 71불 47, 전 세계에서 하루 24시간 거래된 양이 겨우 71불 47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고요. 프라이스도 하루에 바뀌는 양이 스테이블하지 않고 16.52%까지 그 하락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금방 이제 시장에서 사라질 거죠. 상장 폐지가 될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타이탄이라는 칼 이렇게 보통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떤 정해진 교환 환율에 맞춰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 신뢰에 따라서 가격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뢰를 사지 못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이언이란 코인도 유사합니다. 아이언이란 코인은 1달러에 맞춰야 되는데 74년 전, 85전 이렇게 해서 계속 가다가 쭉 가면서 1달러에 누군가가 어떤 개입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1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떡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불하고 1불 5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공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는데요. 8월 이후로 9월 달부터는 성공적으로 가격 그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가격은 0.99세, 0.955달러, 거의 1불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괜찮다. 괜찮지만 역시 하루 트레이딩 발림은 16,900불밖에 안 됐다. 시장이 신뢰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중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UST입니다. UST가 지금 계속해서 1불 그 근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는 사실 이게 크래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크래시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물리다 보니까 크래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떡락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UST의 지금 문제고요. UST가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한 번이 있었는데 사실은 성공적인 것은 가장 성공적이다. USDT가 가장 성공적이다. 그러고 UST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T를 뒤에서 받쳐주는 코인이 테라 루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나 차트입니다. 왼쪽에 이게 루나 차트인데요. 루나는 지금 1점 이 코인에서 보면은 이건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루나는 1.3불에서 시작해서 보통 코인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은 35불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생태계가 어떻게 35불까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지 그 비즈니스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면서 오늘 이 테라를 한번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이 루나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루나 밑에 UST, 테라 USD하고 KRT, 테라 KRW, 테라 SDR, 무슨 테라 EU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나 밑에 스테이블 코인이 연동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UST 프라이스의 저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UST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스테이블 해줘야 되니까. 스테이블 해준 거는 0.9977달러에 거의 가깝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발륨이 보세요. 아까 뭐 많아야 10,000불, 20,000불, 커봐야 100만 불 정도 트레이딩이 됐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6,900만 불. 그죠? UST가 말입니다. 6,900만 불 트레이딩이 됐다는 거예요. 하루에. 여기 KRT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트레이딩이 82불로 돼 있는데요. 훨씬 더 많이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통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KRT는 한국 돈 원화의 원화하고 1대1로 저기가 되게 돼 있습니다. 1대1로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1로 원화에 페깅되는 1대1로 연동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되는데 마켓 캡으로 보면은 UST는 26억 7,400만 불. 여기는 KRT는 3,600만 불 이렇게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요. 여기서 테라에 여기 예컨대 UST가 있다고 치죠.
UST가 있으면 UST를 민트를 할 때, 새로 생성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은, 루나를 소각하는 대신에 UST를 민트를 합니다. 그래서 UST가 민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물량이 공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UST가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각을 하고 여기서는 위에 루나를 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 코인 시스템으로 저기가 되면서 여기는 이게 UST뿐만이 아니고 똑같은 데가 여기 KRT가 있겠죠. KRT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소각되고 민트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것들도 또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KRT가 아니고 여기 SDRT라는 게 있겠죠. 그렇게 해서 루나 생태계를 저기 하게 됩니다.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루나 생태계 이게 특징적으로 이게 이분들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생태계 만드는데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아직 사실은 처음에 원한 게 비트코인이 원한 거는 지불 결제 시스템에 사용하려고 원한 거였는데 실제로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있는 스몰 비즈니스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 게 사실은 비트코인이 실패한 이유다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더 테라 프로토콜은 뭐를 하냐면은 유저들이 자기네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저기를 한다는 거죠. 사용하기를 프로모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 가지고 그래서 경쟁적인 파이낸싱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정말 실제 실생활에서 사용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백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 뭐를 하냐면은 디파이 시스템을 만들어요. 디파이 시스템은 어떤 걸 만드냐면 제가 알고랜드 설명할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알고랜드는 이상하게 MOU는 많이 맺었는데 회사들하고 MOU는 많이 맺었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은 그리 성공적인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걸 만드냐 하면은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자 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자 주는 프로젝트를 먼저 20% 주는 걸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가 루나를 스테이킹을 해요. 20% 이자를 받고요. 그래갖고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고요. 또 다른 거는 뭐를 만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화를 해갖고 디지털 월드에다가 이 똑같은 걸 A라고 하면 A라는 자산이 있으면 A-B라는 자산이 있으면 B-C라는 자산이 있으면 C-. 그래갖고 이런 거를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걸 만들어서 DeF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 팔고 해줘요. 사고 팔게 해줍니다. 이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DeFi는 어떤 거냐면, 이걸 DeFi 종류의 굉장히 유니크한 종류입니다. 미러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예컨대 주식이 있다 그러면 MSFT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을 여기서 MSFT 다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서 트레이딩 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미러된 세상에서 사고 팔수 있게 해줍니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사고 파는 사람들은 사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을 MSFT 주식을 가진 것처럼 느끼게는 해줍니다만 이게 미러고 이게 단절된 미러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가 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겠지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사람 제가 알기로는 그냥 미러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고 팔 이쪽에서 사고 팔 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실 세상에 있는 나스닥에서 사고 팔리는 MSFT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MSFT라는 거죠. 그래갖고 미러 프로토콜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좋은 그 반응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생태계 만드는데 그 굉장히 유니크한 생태계를 만든 거는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우리 여러분들 그 카카오 결제 있죠? 카카오 결제하고 유사한 결제 시스템인 차이 결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차이 결제는 CU 스토어에서는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놀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T몬스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한국의 여러 가지 여러 그 스토어에서 많은 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차이 네트워크입니다. 차이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차이 결제를 통해서 만들어서 여기서 차이 결제에서 사용되는 건 KRT입니다. 테라 원이죠, 그죠? KRT를 만드는데 테라 KRW죠. 그래서 만드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은 사실은 GS25에서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이게 유저가 늘어나냐 하면은 4월 2021년 4월 25일 날 이 사람들은 200만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0만이 무슨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카카오페이는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4,500만, 5,000만이라고 하면 4,500만의 거의 반수 아니면 3분의 2는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몇천만에 가까운 카카오페이하고 비교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200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숫자다. 그럼 200만 중에서 하루에 결제가 일어나는 건 얼마냐? 하루에 약 20억 원 정도 일어난다. 결제가. 아, 또 이것도 별거 아니잖아. 카카오페이에 비하면 뭐 이건 돈도 아니네. 이러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루 결제량이요. 결국 트랜잭션은 하루에 한 10만 건쯤 된다.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블록체인 코인을 이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사용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이게 랭킹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3위는 이 사람들이 DAU라고 그러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요. 하루에 액티브한 유저들이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유저들이 7만 명 정도. 24시간 동안 24시간 끊어서 생각할 때 하루에 이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7만 명 정도. 여기서 보시면은 7만 명의 넘버 3입니다.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는 겨우 바이낸스에서 하는 건데 겨우 6만 명밖에 안 돼요. 그죠? 전 세계에서 팬케이크 수업을 사용한다고 하는데도 그에 비하면 차이는 한국에서 차이 결제는 한국에서만 사용하는데 7만 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뭐 NFT를 위한 TVL이라는 코인도 만들고요.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루나 코인이 있으면 루나 코인 밑에 코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TVL도 또 다른 코인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코인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루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루나가 전체가 디파이에 스테이킹된 코인의 그 물량으로 따졌을 때 이더리움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더리움의 카피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잖아요. 이더리움 1위, 이거 2위, 테라가 3위입니다. 작지 않아요. 물론 저희가 이더리움은 500억 불이죠. 500억 불이 그 스테이킹이 됐고요. TVL은 230억 불인데 여기는 54억 불입니다. 이게 4월달 통계입니다.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6위로 떨어졌는데. 여기 보면은 스테이킹 된게 120억 불이 돼 있습니다. 아까는 50억 불이에요. 54억 불이었잖아요. 요게 54억 불입니다. 12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물론 다른 코인들이 저기를 했어요. 선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1위는 카다노는 560억 불. 솔라나는 590억 불. 이게 솔라나가 위네요. 이더리움은 260억 불, 폴카닷 260억 불, 아발란치 149억 불, 테라는 128억 불. 그래서 스테이킹된 기준으로 따지면은 지금 마켓 넘버 6인데 전체로 보면 33%고요. 솔라나나 카다노나 솔라나는 상당 부분 거의 70%까지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라 네트워크가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는 이유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네트워크의 커넥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솔라나의 웜홀에도 들어가 있고요. 솔라나가 만들어낸 웜홀 기술을 접목을 해서 잘 연결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브릿지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이더리움이나 테라가 여기 있습니다. 테라가.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이런 데에 다 잘 들어가서 다 연결이 된다. 브릿지로 연결이 되거나 웜홀로 연결이 되거나 해갖고 서로 인터커넥션이 잘 되도록 설계가 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생태계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콜럼버스 5가 어제 런치를 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 5는 어떤 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달라졌길래 사람들이 그런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은 이그 콜럼버스 5가 올라올 거란 기대감 때문에 가격 상승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더리움 EIP 1559가 소각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스피를 소각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소각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기를 만들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더리움의 그 생태계 변화를 가치 하락형에서 가치 상승형은 아니더라도 가치 유지형 정도 만드는데 아니면 가치 상승을 가치 하락을 다소 완화시키는데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이더리움 EIP 1559입니다. 그런데 여기 콜럼버스 5 메인네트는 극단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소각은 어떤 거냐면은 루나의 트레저리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모든 주요 차익을 다 소각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더 해요. 6 콜럼버스 4에서 넘어온 주요 차익을 8.32억 불, 8억 불 가량 더 소각할 예정이고요. 또 신규 런칭되는 앱 중에 그 보험을 위한 오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오존을 위해서 소각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각을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서플라이 라인을 탄력성이 없게 해버리고 공급 라인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기억하시면 서플라이 디맨드 해갖고 이게 디맨드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디맨드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고 서플라이가 늘어나면 가격이 줄어든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고정이, 서플라이가 고정이 되면은 가격은 극단적으로 잘 오르겠죠. 그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콜럼버스 5 메인넷에서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압, 그렇게 해갖고 만드는 그 경제 체제를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가격 상승을 잘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다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콜럼버스 5 메인네트에서는 오존 보험 서비스인데요. 오존 보험은 알고리즘 기반 보상 청구 기반 보험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보험 서비스라고 하는데 제가 요 문건에 대해서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드릴 건 없지만 그럴듯은 해 보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알고리즘 베이스트 클레임 알고리즘 클레임 베이스트 인슈런스 서비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메인넷에서 더 많이 강조가 되는 건타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결을 할수 있는데 IBC를 사용해서 이 IBC라는 그 표준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표준인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표준 중에 코스모스 플랫폼이 개발한 IBC를 자기네들이 메인넷에 장착을 콜럼버스 5 메인넷에 장착을 하면서 코스모스와 디렉트리 연결이 되고 시크릿 네트워크, 아카시, 도어체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IBC를 사용하는 체인들과 당장 연결이 가능하도록 할수 있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IBC에 연결되는 IBC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성공한 지금까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장 성공한 코인인 UST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BC 연결 네트워크에서 UST가 사용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말이죠. 그러고선 자기네들이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콜럼버스 5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냐면 어제 콜럼버스 5가 들어왔으니까요. 테라폼이라는 캐피털을 만들어서 새로운 네트워크나 프로젝트를 런치 캐피털을 저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로 런치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런치 캐피털을 돈까지 제공을 해서 뉴 프로젝트나 뉴 네트워크를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좋은 프로젝트가 캐쉬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서 캐쉬 프로젝트는 탈중앙 은행, 탈중앙 신용카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캐시를 가지면 카드를 그냥 가질 수 있어, 카드. 체킹 어카운트 쓸수 있고, 세이빙스 어카운트 갖고 있을 수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신한은행이나 농협에, 계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어야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필요 없잖아요, 우리. 크레딧 카드 사용할 수 있어. 캐시로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차입 결제에서 차입 결제를 사용해서 그 차입 결제 사용해 갖고 돈 주고받는 거할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 기종이 기존에 우리가 우리한테 은행 서비스 해주는 기존의 은행하고 다른 게 별로 없죠, 그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라는 게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베타인 것 같지만 보이는데 만들어져서 시작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이 또 에어드랍까지 해주지 않겠습니까? 코인도 에어드랍 해주고 뭐 이러면은 우리들은 여기 가서 행복하게 잘 쓰면 되겠죠, 그죠? 이 탈중앙은행 서비스를. 저도 그래서 뭐 이거 좀 써볼 생각입니다. 저 어제 가입을 해갖고 제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탈중앙화 거래소 루프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 농사 짓는 플랫폼 파일런이라는 프로토콜도 유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테다라는 그 코인 스테이킹 해주는 플랫폼 그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농사를 최적화해주는 넥서스 프로토콜이라는 것도 유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강조해서 말하는 거는 보험 서비스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루나 밑에 UST 있고 USKRT 있고 뭐 EUT 있고 SDRT 있고 여기에 무슨 TVL인가 뭐 하는 거 있고 여기는 또 OZ 뭐가 있겠죠. OZT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루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것들이 쭉 사용되는 그런 생태계가 이 사람들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들의 내부 회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문서만 읽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것이기 때문에 다소 사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토크노믹스는 건강할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토크노믹스가 꼬여버리니까 완전히 저기가 꼬여버렸어요. 그죠? 그 코인 플랫폼 자체가 너무 신뢰가 안 가게 꼬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크노믹스를 들여다봤는데 토크노믹스 재미있는 건 루나를 스테이킹해서 할때이 사람들이 스테이킹한 일들을 어디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봤더니 보니까는 루나를 주지 않고 다른 데서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스테이킹하는 리워드를 계산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루나가 인플레이셔너리 하지 않 인플레 그 루나가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량이 민트할 때마다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블록 만들 때마다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형이라고 그랬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형이었는데 그 전체 양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서 디맨드 시장이 있으면 디맨드가 확장함에 따라서 시장이 확장함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루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나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루나는 가치 상승형을 잘 만들었다. 거기다 시뇨리즈 피는 또 여기서 이거 없어지겠지만 소각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게 디플레이셔너리하게 굉장히 가치 상승형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테라 토큰은 퍼블릭 ICO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퍼블릭이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세일만 했습니다. 투자 기관이 바이낸스, 후오비, OKX 그러고 벤처 몇몇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고래들이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라랩이 갖고 있고, 테라 얼라이언스가 갖고 있고, 인베스터가 갖고 있고, 익스체인지가 갖고 있고, 이겁니다, 이거. 일반인은 어디 있어요? 이게 좀이 고래들이 독점하고 있는 되게 재밌죠? 솔라나는 이만큼 극단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극단적으로 고래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코인이다. 그게 장점이냐 하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하다는 점을 제가 지난번에 솔라나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장점이라 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격 하락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고, 또 고래들은 가격 하락을 거의 안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 하락이 거의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잘될 거다. 하지만 불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코인들의 베스팅 스케줄 자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게 지난번에 베스팅 될 때마다, 베스팅이 끝날 때마다 가격 하락 올라가다 가격 하락, 이런 게 우리 그 알고랜드에서 봤잖아요.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도 봤죠. 어디서 봤지? 에발런치에서도 봤죠. 올라가다가 베스팅이 끝나는, 언베스팅 되는 순간 떡락, 올라가다가 떡락, 뭐 이런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베스팅 스케줄을 알면은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예측을 할수 있는데, 이거 아마도 베스팅 스케줄조차도 투명하지 않은 거는 이분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투명할 필요도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내부에 들어갔다 온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만 베스팅 스케줄도 투명하지 않고 투자 기관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투명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62개의 홀드가 있는데, 홀더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60억 개를 그 루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고래들이 어느 날 팍팍 팔기 시작하면 팍팍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니 코에피션트로 따지면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0.99였습니다. 0.9899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니 코에피션트로, 그렇게 지니 그 불평등 정도로, 소득 불평등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4.6% 4 어 0.99에서 0.9, 여기까지가 0.98이군요. 0.99쯤에서 0.98로 떨어졌다 이건데, 글쎄요, 0.99에서 0.98 떨어진 게 많이 떨어졌다는 건가요? 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이그 표를 여기다 이 사람들이 왜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의도와는 관계없이 확실하게 고래들이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차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토크노믹스에 대한 거고요. 이번엔 합의 알고리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발런치, 우리가 들여다볼 때, 에발런치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클래시컬 합의 알고리즘이 low latency에 high throughput, lightweight, green하고 sustainable 하다는 장점은 갖고 있지만, 스케일러블하지도 않고 로버스트하지도 않고 디센트럴라이즈 되지도 않았다고, 그런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고요. 이게 클래시컬 합의 알고리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t Algorith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BPFT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카모토 스타일의 그 나카모토 형태의 알고리즘은 스케일러블하고 로버스트하고 하일리 디센트럴라이즈 될지는 몰라도 레이턴시 이거 10분마다 한 번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죠. 트루풋도 나쁘고 라이트웨이트는 또 아니고 뭐 그린도 아니고 51% 어택에 대해서 리즐런트하지도 않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 게 이게 POW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 비트코인식의 POW 요거는 Practical Byzantine Fault Tolerance Consensus Mechanism 합의 알고리즘 합의 알고리즘은 요런 의미를 요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발란치는 자기네들은 모든 걸다 풀어 풀수 풀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발란치 합의 알고리즘이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논문이 지난 2월에 올해 2021년 2월인가요? 4월인가요? 4월에 논문으로 이걸 랩에서 분석해 놓은 그 실험실 환경에서 분석해 놓은 논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수니 버팔로에서 버팔로 대학에서 분석을 해 놨는데요. 보세요. PBFT 우리가 얘기하는 그 PBFT가 보통 그런 저기가 얘기합니다. 아까 클래시컬한 그런 그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을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는 텐더민트는 뭐 어떤 종류냐면은 BPFT 중에서 요번에 테라에서 사용되는 테라하고 코스모스라는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게 왜 테라하고 코스모스에서 같은 걸 쓰냐면 이분들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옛날 클래식하게 옛날에 발견된 옛날에 개발된 알고리즘을 갖다 썼거든요. 그걸 개발을 해서 그거를 개선을 해서 썼다고 얘기해서 텐더민트 그냥 프랙티컬 BFT PBFT에 이름을 붙여갖고 자기네들은 우리는 텐더민트 PBFT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코스모스에서 맨 처음 개발을 됐고 테라에서 갖다 쓴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에 보면은 이그 합의 알고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의 문제는 이게 교통 체증을 갖고 와요. 교통이 혼잡합니다. 이런 혼잡함을 약간 푸는 식으로 만든 게 아마 텐더민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텐더민트를 기술적으로 뭐 깊이 제가 분석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프랙티컬 비잔틴 폴트 알고리즘은 폴트 톨러런스 알고리즘은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교통 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저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더민트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이게 다그 프랙티컬 포그 PBFT, PBFT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그런 그 저기입니다. 약간 그 개선을 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특징을 뭐냐면은 여기서 그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기술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이 밸리데이팅 하는 사람들 수가 이게 밸리데이팅 수를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저기서는 마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마이너거나 아니면은 다르게는 블록 생성자 뭐 이러고선 얘기하는 다른 그 체인에서는 비트코인에서는 마이너라고 그러고 다른 그 저기서는 블록 생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용어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밸리데이터라고 했습니다. 밸리데이터가 딸랑 12명밖에 안 되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이 생겨버립니다.
엄청난 양의 트래픽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양의 저희가 교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저기들이 사용하기에 밸리데이터나 그런 셋업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PBFT 타입의 합의 알고리즘은 밸리데이터가 100명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걸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밸리데이터가 100명 이상 안 늘어나는 건 알겠어. 100명 이상 안 늘어나는 건 겨우 12명 갖고 테스트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은 초당 트랜잭션을 얼마나 핸들을 할수 있는 거야? 얼마나 처리를 할수 있는 거야? 하면은 12명의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 이건 실험 데이터입니다. 실험 데이터는 실제 우리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죠, 그죠? 그런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알고리즘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다른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해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12명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딱한명 일단은 최대 천 트랜잭션을 할수 있다. 1,000 트랜잭션을 1,000개까지 핸들을 할수 있다. 그러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90명일 때는 4,500 클라이언트가 모여서 처리할 수 있는 게 90명까지는 4,500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쭉 내려오죠. 그래갖고 12명이 되면은 여기서 4명이 밸리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4명 밸리데이터가 밸리데이팅을 해줄 때. 근데 12명이 밸리데이팅을 해주면 이게 쭉 줄어들어서 약 2,000명, 2,000 트랜잭션, 초당 2,000 트랜잭션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근데 그런데 보통 이건 팩소스라는 합의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PBFT는 우리 스탠다드 PBFT는 초당 처리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12명의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 최대 90명의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초당 1,500개 정도에서 12명의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는 약 600개. 그죠? 600개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 그런데 텐더민트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텐더민트는 여기서 약 200개. 그죠? 100 몇십 개. 그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다 이거죠. 뭐 핫스터프 이거는 우리가 좀 많이 저희가 돼 있는 거. 많이 그나마 개선이 돼 있는 거. 알고리즘 개선이 돼 있는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12명이 해서 한 2,500개 정도밖에는 처리를 할수 없다. 12명의 밸리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거래당 초당 거리 개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래당 소요 시간은 어떨 거냐 이거죠. 내가 레이턴시 얼마나 거래가 일어나서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거래 저기가 있을 때는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는 몇 분이나 기다려야 되냐면 0.5초가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트랜잭 거래 하나 소요 시간이죠. 그 다음에 파이널리티 시간은 또 다른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가지고선 다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텐더민트, 스트림렛, 그 다음에 PFBT, 텐더민트는 요 텐더민트는 요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자기네들이 생각에 아이디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 조건에 새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좀 실험실 셋업에서 잘 돌아가게 만든 거라서 쪼 이거하고 실제 이 사람 저희가 만든 코스모스에서 만든 텐더민트와 보다 훨씬 더그 개선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저기를 보입니다. 초당 거래수하고 웨이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짧은 레이턴시를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텐더민트는 엄청나게 느리다. 그리고 스케일업을 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밸리데이터로 따졌을 때 밸리데이터를 그 코스모스 네트워크나 이 저기는 그 저기로 따졌을 때 밸리데이터가 100명으로 제한되는 이유는 100명 정도로 제한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저기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아, 여기 볼때 합의 알고리즘을 따질 때는 굉장히 낙후된 알고리즘이다.을 쓰고 있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지난 5월에는 이분들이 네트워크 저기가 그 네트워크에 한번 크래시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콜럼버스에서는 좀 이것저것 다른 그 저기를 하게 되는데, 자, 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텐더민트 알고리즘을 쓰는 한은 이런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루풋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최대입니다. 최대 여기 수렴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대이기 때문에 100개에서 한 200개 아무리 밸리데이터가 아니 아무리 네트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100개나 200개 최대한 300개 정도 트랜잭션을 그 이상을 핸들할 수는 없을 거다. 이게 이 사람들의 발목을 앞으로도 계속 잡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노력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로 남을 수 있겠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분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의 문서에는 텐더민트를 쓴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텐더민트를 갖다가 쓴 걸로는 저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 임프루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한 그이뭐 논문에서 사용한 그 대로라면 이 논문이 이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요. 실세계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스마트 네트워크 생태계로 따지면 이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생태계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 플랫폼과의 연결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사업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게 아무도 차익 결제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차익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열심히 사업적으로 생태계 구축에 성공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스마트 네트워크 플랫폼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확장성, 수행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하다. 이분들이 텐더민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한은 이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만들어낸 루나와 다른 UST와의 코인이라 스테이블 코인과의 어떤 다른 코인들과의 이렇게 연결성 이런 것들 토큰 사이의 인터랙션 토큰을 통한 생태계 구성, 이 토큰의 다수의 토큰을 구성해 나간 방법, 이런 것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점은 제가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단지 투명성, 중앙화된 구조, 그리고 그 토크노믹스 뒤에 있는
이분 일부 고래들한테 저기 된그 고래들에게 고래들만 소유하고 있는 이 토큰어맹스 구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들이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은 코인이다. 그리고 토크노믹스로 봐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희소성을 굉장히 그 극단적일 만큼 소각을 크게 소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코인은 앞으로 상당 기간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은 여러분들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의,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